전북 시니어 선수 회장과 전임 회장 전봉근 장관님 그리고 신임 회장 소병원 장관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북 시니어 선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벌써 2021년이 네. 다 가고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2022년을 네. 맞게 될 텐데 네. 저희 전북 시니어 선교회가 창립된 지 벌써 만 4년 지나고 5년이 접어들면서 네. 그동안에 제가 여러 네. 회원들과 임원들과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네. 지금까지는 기초를 세우는 한 과정이었고 네. 이제 지금부터 그야말로 대망의 네. 22년도부터는 네. 새로운 인물들이 네. 더 네. 멋지게 네.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 네. 며칠 전에 통회를 하면서 예. 제2대 회장으로 예. 소병원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예. 소병원 장로님이 제 전북 신여선교회 제2기 예. 회장을 맡았는데 오늘 예. 소개하겠습니다. 예. 소병원 장로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장로님 가고 또 소감. 예. 예. 그동안에 신여선교회, 전북 신여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전복원 예. 장로님께서 예. 많이 애쓰시고 예. 그래서 이제는 전북 시니어 선교회가 예. 회원이 한 160명 될 정도 이렇게 예. 발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그동안에 애쓰셨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저에게 이제 책임을 주셨는데 예. 저는 뭐 상당히 능력도 없고 예. 하지만 예.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 또 우리 160명의 예. 회원들과 함께 예. 열심히 예. 전북 시니어 선교회를 위해서 예. 일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예. 이제 새해 예. 우리 모든 예. 우리 시의 선교회원들과 예. 성도님들 다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엊그저께 그 또 수료식이 있었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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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아, 저희가 전북 시의 선교회에서 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예.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해왔던 일이 시니어 선교학교입니다. 예, 전북 시니어 선교회가 예. 핵심적으로 해왔던 일 가운데 예. 시니어 선교학교를 예.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 8기를 해왔는데 예. 5기까지는 대면으로 예. 지금까지 했었고 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예. 3번, 6기, 예. 7기, 8기를 비대면으로 예. 그리고 그것은 우리 전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예. 본부에서 서울 예. 본부에서 하면서 예.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과 예. 해외에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예. 온라인으로 전부, 선교학교를 운영해 왔었는데 예. 이번에 이 전북 지역에서도 8명이 신청을 해서 예. 10주 동안을 교육을 예. 받는데 예. 아쉽게도 3명은 예. 탈락이 됐고요. 예. 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예. 그 5명이 수료식을 예. 저희들이 예. 멋지게 잘 했습니다. 예. 새로운 회원이 된 셈이죠.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뭐 성함도 좀 불러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아, 예. 대표적으로 예. 이번에 8기 회장을 맡으신 분이 예. 장동교회 박영철 장로님이시고 예. 그 다음에 총무로는 완산교회 예. 정영순 권사님이신데 예. 아주 연세도 들으신 분들이 예. 열심히 숙제도 예. 잘하고요. 예.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예. 특별히 예. 특별상까지 받게 된 그 두 분들입니다. 예. 그 외에 또 예. 여자분 세 분하고 예. 남자 한 분에서 전부 다섯 분이 예. 수료를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분들 앞으로 뭐 또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예. 지금 저희 그 시니어 선교회의 예. 근본 그 입원어가 네 가지 예. 핵심적이 뭐냐면 예. 저희들 세계 선교, 예. 그 다음에 저 우리 예. 가슴에 남아 있는 저 북한 동포들 위한 예. 북한 선교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주민 선교라 해가지고 외국에서 온 예. 유학생이나 예. 그 다음에 뭐 실업 새로 예. 근로자로 오신 분들 예. 또는 이제 다문화 가정으로 결혼 이민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예. 이주민을 위한 선교와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예. 세대에 다음에 올 예. 다음 세대 소위 말하면 예. 차세대 선교 이 네 가지가 예.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예. 저희 이번 1월 초부터 예. 신년도 1월 초부터 예. 그 이주민 선교에 대한 특별 행사들로 교육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동교회에서 특별한 예.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 신북 시니어 선교회가 예. 함께 그 일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병훈 장로님 한 말씀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셔요. 뭐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예. 예. 그만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 예. 시니어 선교에 수료하신 예. 우리 회원들이 예. 159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회원들 확보와 예. 기초 작업을 우리 전장님 잘 해주셨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저는 예. 이제 그 기초 위에 예. 예. 구슬이 예.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그렇죠. 예. 그 예. 그동안에 그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예. 발휘할 수 있도록 예. 제가 끼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예. 실제로 활동을 좀 예. 해볼까 싶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비전 중에서 예. 하나씩 하나씩 예. 힘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예.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